아우 안녕하세요. 안산만 신천의 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신점 보시잖아요. 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신점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생년월일만 알면 대충 어떤 분인지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치, 성실함. 저도 한번 선생님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성분 사진을 불러드릴 거거든요. 이분이 대충 어떤 분이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몇 살이에요? 것 같아요. 66년생이세요. 66년생? 네네. 말띠네? 성이 뭐야? 김씨요. 왜 피디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알려진 사람이건 알려진 사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를 봐달라는 거지? 네. 사주 보시면서 대충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이 사람은 어?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 욕심을 다 저버리고, 응? 대주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에 맞춰서 살았다 그래. 그럼 내조를 좀 하셨다는 뜻인 건가요?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신랑도 사주가 나오거든. 네네. 근데 되게 강하신 분이고, 강한 사람이고,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지. 근데 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 같아. 근데 56부터 운기가 발동을 해서 운이 상승한다 이거야. 운기가 상승하면서 이분은 평생 내조하면서 살아야 돼. 정면에 나서시긴 좀 그래요? 평생 내조하면서. 그리고 이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사시는 분 같아. 나는 항상 그늘이야. 이렇게 살아오신 게 앞에 나가서 막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서 나는 항상 그늘이야. 그 남편분 좀 보인다고 하시잖아요. 남편분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얘기했잖아. 쥐고집도 세고, 지주장도 강하고, 굽힐 줄도 모르고. 지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남편분이? 몰라, 이 여자분. 그래. 그러니까 남편분의 직업이 어떤 건가? 직업이 평범한 직업은 아니야. 이,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고, 그리고 공을 세워야 되는 직업이고, 공을 세운다고요?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라에 녹아 놓고 공을 세워야 된다? 나 대충 알것 같아, 누군지. 아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남편분이 누군지 알것 아, 같아. 남편분이 누군지 알것 같다고요? 근데, 신기하지 않네요. 모르겠어. 이 그분이든, 아니든 간에, 이분은 항상 이 그늘에 있어야 되고, 욕을 먹을 때는 태바가지로 먹고, 눈물이 많아. 독한 면이 있으면서도 눈물이 많다. 응? 어쩔 때는 되게 독해. 누군데? 남편이 누구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 누구인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선생님도 유튜브에서 보시는 걸로. 싫은데? 이분 누구냐면요. 누군데? 해경궁 김씨라는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한창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아내분. 김혜경 님이세요. 근데 맞으세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남편분이? 뭐, 맞아. 근데 이분도 독할 때는 독해. 그쵸. 얼굴에는, 여리여리한 얼굴에, 응? 할 때는 되게 당차단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뭐 정치 활동도 정치 활동이지만 다른 구설도 있었잖아요. 뭐 배우분이랑 엮인 것도 있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편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거에 좀 공감을 해가지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분명히 이거 나가잖아. 네. 응? 그러면 좌파 맞네, 그래, 나한테. 근데 뭐 운기가 그런 걸 어떡하냐.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그 아내분 운기를 보면 남편분 운기도 볼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분의 운기는 어떠세요? 운기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내년 3월에도
이게 운이 상승하는 운이란 말이야. 네. 상승운이라서. 대선 물어보는 거야? 내년 3월? 그것도 얼핏 여쭤본 거였죠. 아, 영분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난 몰라. 난 모르겠고 56세 네. 말년운이 들면서 말년이 편안하다. 응? 운기가 발동하면서 근데 운기는 좋아요. 응? 근데 영부인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모르겠어. 뭐 윤선열 부인도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남편 잘 두면 되는 거고 안 그래? 도마에는 한번 오른다. 응? 도마. 이미 한번 크게 한번 오르신 적이 있잖아요. 또 올라. 또. 하도 찍어대서. 연예인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워낙 외인이기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했었고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연예인은 응? 연예인은 이 내가 연예인을 볼 때는 조명이 보여. 이 연예인은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정치인 부인인 거지. 정치인 네. 부인이 연예인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공을 들이고 나라의 공록을 먹는다는 거지.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테스트 그만해. 싫어요. 이거 재밌어요. 다음부터는 유튜브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끝으로 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좌파 우파 아닙니다. 무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어? 문파냐 무슨 저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저는 사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도 아니고 저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청도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천혜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